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28 사마이럴 TV 다산 정형정 경색표 1, 경색표 제4권. 첫권 수준에서 권역 분동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9년 제도는 인원이 많고 적음과 전개를 넓고 좁음으로 등급을 내기 마땅하다. CC 주나라 제도는 3년 이상을 만년으로, 2천 이상은 기년이고, 1천 이상은 사년이고, 500호 이상을 중년으로, 500호 미만을 하연으로 하였다. 손대주 개국 9년 조서하여 현망을 다시 정하는데 4천 이상이 망하고, 다음을 긴, 상, 중, 하, 중하로 하여 으로도 5명이 있었다. 생각컨대 중국법은 부가 가장 크고 주가 다음이며 군은 없다. 그리고 현에 다섯 등이 있어 관직 차례대로 승진 등은 전임했다. 우리나라 법은 빈자한 주, 혹 추락도 되지 못하고 웅대한 현을 혹 심의가 번거롭기도 했다. 관원을 338페이지. 차임에서 보낼 때에도 권사관 부분에 첫 손실을 바로 큰 현에 붙이고, 세력이 약하면 세 변이나 벼슬해도 모두 작은 현을 얻게 되니 관방의 어지러움이 이와 같다. 이번에도 팔도 여러고를 아울러 민호와 전결로서 대소호를 분갈하고, 시험삼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대략을 알고자 한다. 500호 이상, 양천 800, 회인 800, 흑곡 700, 태천 900, 1천호 이상 마전, 적성, 연천, 평택, 언역, 진보, 철원, 대정 3등 경우, 1500호 이상 김포, 영평, 시흥, 음주, 전이, 진작, 석, 봉화, 하양, 평창, 정의, 음봉, 구례, 화순, 용암, 증산, 부여, 음천, 음진, 고성, 인제, 양구, 우, 안역, 2000호 이상 안산, 가평, 교화, 지평, 포천, 양지, 음성, 영춘, 정산, 장기, 청하, 진해, 정읍, 고창, 옥과, 동북, 무산, 이원, 강릉, 철원, 양양, 평해, 간성, 낙천. 2500호 이상 진, 단양, 문의, 연풍, 옥천, 한간, 청안, 진천, 청산, 해덕, 부여, 모성, 연기, 청산, 하산, 신창, 예산, 해니, 분기, 지뢰, 고령, 합창, 산청, 단성, 자인, 나간, 한덕, 곡성. 지역 이름이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3000호 이상은 이렇고, 339페이지 3500호 이상, 4000호 이상, 4500호 이상, 5000호 이상, 5500호 이상,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면 5000개 미만부터 해서 결수로 나온다고 해서, 343페이지 지금 민호와 전결을 합계하고 그 수로서 군현의 대소를 분별하여 7등급으로 차별한다. 가령 대군의 민호가 13,000이고 전결은 12,000이며 합해서 25,000이 대주로 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6페이지 모두 4,000 미만인 곳은 민호와 전결이 적어서 현이 될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합병해야 한다. 무릇 민호는 많은데 요수가 적은 것은 혹 상고 백성은 화전을 많이 경작하고 바닷가는 백성의 어휘에 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을 힘이 넉넉하여 전결이 많은 것과 서로 같다. 이로 말미암아 서말한다면 모든 군현의 크고 작음이 민호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마땅하여 전결은 그 다음이다. 서북과 여러 도 같은 곳은 군면의 크고 작음을 정하는 데에 이유를 다르게 적용하기 마땅하다. 지금 관북 한 도의 군면 등급을 열게 하는 데는 6등에서 그친다. 서북도 도는 땅은 넓으나 사람이 드는 곳, 평탄한 전지가 아주 적다. 그런데 인삼, 동피,
은 배의 어획이 이 또한 많으니 남도에서 시행하는 법은 세마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시험삼아 관북한도를 열겠다. 해서 및 강원한도는 여기에 비례하여 표준할 것이며 삼남과 같이 함에 불과하다. 네, 이번 것은 데이터가 좀 많네요. 348페이지 이것이 그런 대략 이것이 그 대략이다. 전지 경계를 바로잡지 않고 호적을 밝히지 않으니 본연의 크고 작은도 또한 정할 수 없다. 나의 생각에는 전지 경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누락된 것이 반수나 되면 결의라는 것도 실수가 아니며 호적을 밝혀내지 않아서 위한 것이 점차 드러나면 야토라 하는 것도 모두 허무하게 될 것이다. 숨겼던 결수를 기록하고 무슨 결수를 없앤 다음에라야 실지 결수를 알 수가 있으며 누락된 흥은 잡아내고 빈 호수는 삭제한 다음 이라야 실지 호수를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사를 거행하지 않으면 온갖 일이 모두 막혀서 그 사이에 성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군면의 등급을 정한다면 설의 정원이 많고 적어도 여기에서 비례의 비율을 낼 수가 있다. 설의 인원을 정하는 것은 오늘의 근무이다. 대략 20명을 시점으로 하여 매일 다른 방식을 보태며 40명이 넘는 내양 10명씩을 더하다가 100명이 되면 더 이상 늘리지 못한다. 민원과 교수를 합계하여 4,000이면 민원 대략 2,000이 된다. 100호에 대해서 서류에 한 명씩을 본다면 2,000호 되는 고에는 20명을 두는 것이 옳다. 4,000호 이면부터 인현이라고 명칭했으니 20명보다 적게 둘 수는 없다. 지금 비율을 다음과 같이 내었다. 349페이지에 보시면 군관과 노예 등속도 각각 여기에 비교하여 차등 있게 비율할 것이다. 지금은 갖춰서 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척지법이 나오는데요. 고척지법은 양이 좀 많아서 중간에 한번 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